6경기에 등판했습니다. 이 가운데 4경기가 선발 등판이었고요. 3승 2패 2홀드 7.34의 기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55의 평균 자책점, 19승 6패, 30경기에서 187과 3분의 2이닝을 소화하고 있는 양현종 선수입니다. 땅볼입니다. 투수요. 2루수 옆까지 빠져나갔습니다. 센터 쪽에 안타. 밑에 걸리면서 느리게 이범호 역전자 2루에 길게 흘렸습니다. 투아웃. 그리고 1루에 있던 류한준 선수는 득점권으로 옮겨졌습니다. 2앤2 5점 낮은 곳 깨졌습니다. 2루수 안치홍 쪽으로 향했습니다. 사구 바깥쪽 투수요. 대안을 반으로 쪼갰습니다. 2번으로 초반타가 나왔습니다. 이범호의 안타로 꼬집었습니다. 이사일 선수는 한번 욕심을 냈어도 괜찮은 타이밍이었거든요. 결국 변화구에 당했습니다. 움직이게 되어 있었죠. 한번 타고 1루 정도. 당연히 이닝을 받고 있습니다. 김사열 상근은 올 시즌 최근 4년 동안 5타 3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끝에 걸린 타 중간쪽 중견수 우익수 사이에 떨어지면서 펜스까지 로하스가 따라갑니다. 그리고 김주찬은 계속 달립니다. 2루까지 들어갔습니다. 선타자 2루타 옆 잘 맞춘 타고 다시 한번 중간쪽 중견수가 잡아냈습니다. 로하스 김주찬 베이스 받고 태검에서 로하스 못합니다. 워낙 잘 맞았기 때문에 김주찬 선수가 무조건 안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타구는 리터치를 하는 게 좋아요. 그렇군요. 연합 받았습니다. 오른쪽 이루스 키를 남깁니다. 우승의 안타. 김주찬의 3루까지도 무리하지 않습니다. 3루 1루 주영과 우전 안타를 때려내면서 흐름을 이어줍니다. 땅볼 타고 3루 쪽으로 3루 주찬과 2루 2루 버스 아웃 김기태 감독은 곧바로 2루 판독을 요청했습니다. 자, 이렇게 기아 타이거즈의 선수점이 만들어졌습니다. 목적 당겼습니다. 넓게 센터 쪽으로. 아, 지금 봤어요. 한자 넘어갑니다. 주영의 투어포. 기아가 3대 0으로 도망갑니다. 자, 김기태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거의 실수가 없었거든요. 네. 펀치요. 익숙한 위치 구경수 김선빈 2루에 길게 던집니다. 대안타. KT 위즈도 선두 타자가 이번 4대 말 공격에서 출루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다시 한번 투타하고요. 목적 당겼습니다. 한번수 빠졌습니다. 자, 왼쪽 깊숙한 곳까지 로하스는 타구를 확인하면서 3루를 향해 뛰고 있습니다. 3루 마저 돌아서 홈으로 길게 빼꼼됩니다. 홈투구 로하스가 먼저입니다. KT 위즈가 곧바로 따라가는 점수 만들어냅니다. 지금은 이범호 선수가 수비를 처리해줬어요. 예. 워낙 타구가 빠르다 보니까 수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범호 선수의 수비 능력이라면 잡을 수 있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모두 득점으로 연결됐습니다. 높은 곳 찍어때렸습니다. 1루가 깊숙한 위치 안치홍 따라가서 막습니다. 목적 타면 부러지면 3루 쪽으로 이범호 공을 던졌어요. 빙글 돌아서 등장합니다. 2루에서 세이브! 1루 세이브! 이범호가 연속해서 아쉬운 수비를 뒤차례다 보여줍니다. 1루 먹기 타구가 내야 살짝 넘깁니다. 선두자 허미 그리고 1루 주장까지 3루로 옮겨냈습니다. 주장 9-1루 우정 공에서 세타 이제는 한 점 차가 됐습니다. 마운드 맞고 나갑니다. 오늘 로아스는 양현종 상대로 2안타 경기를 완성시켰습니다. 5분! 스윙 3개! 좋아! 참을 수 없는 이유가 없어요. 네. 슬라이더가 아니라 서클 체인지업을 구사했다는 것은 마이크선에 떨어진 안타. 오늘 유한수는 양현종으로 2안타 경기 공 3루에 3루에 아웃입니다. 그날 베이스 선님은 그건 아직 안 했거든요. 예, 예.
유격수 역동적 탈출을 했습니다. 박기혁. 자, 박기혁 선수가 한 발만 더 빨리 움직였다면 충분히 포인트로 가져갈 수 있었는데요. 예. One more lost try. 이곳 때는 그랬습니다. 높게 다시 한 번 세터 넘어갑니다. 우리 원주훈 연타석 한 번에 할 줄. 우리 팀의 다섯 점 가운데 넘점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시아키오 선수가 정말 중요한 상황에서 좋은 홈런을 만들어내네요. 네. 114세 바운드입니다. 유격수 김선빈 잡아서 빠르게 1루에 2루에서 택배가 되지 않습니다. 1루 세이프 1루 주자는 출발 낮은 곳 벗어났습니다. 원래 임창용의 승전성적 보고 있습니다. 49경기 47이닝 86회 8월도 7세이고 4.02의 평균자 점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승진 펜트로지면서 내를 넘습니다. 라이트 앞에 떨어졌습니다. 최용화 타자 온대본이 2루에 도전합니다. 공 2루에서 2루 체계 2루 타석 태공 네 번째 타석 만에 안타 하나를 기록합니다. 하루 쳐야 된다고 그렇죠. 이선진 김호령 앞쪽으로 김호령 앞에 뚜껑 떨어집니다. 1루 주자 2루까지 주자 2명 KT가 후락후락 맞지 않습니다. 2루 1루 낮은 공의 삼진 원아 대타 김진구를 임창용이 삼진으로 잡아냅니다. 바깥쪽 삼진 스트라우 임창용이 힘으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투 스트라이크 변화구 땅볼입니다. 유격수 김선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루에 1루에서 못해요. 빠집니다. 자 지금은 더가운 쪽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 지금 볼이 관중석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요. 네, 네. 김선빈의 치명적인 실수가 나왔습니다. KT 위즈가 많은 점을 만듭니다. 스코어 5-3 평범한 타구였었는데요. 그렇죠. 네. 그리고 기아 타이거즈는 마무리 김세현 투수를 8회 투아웃 상황에서 올렸습니다. 풀카운트 내렸습니다. 센터포 잡아 주타구 좌 중간 중간 김호령 잡아냅니다. 오태곤의 타구를 김호령이 잡아내면서 이렇게 이닝이 종료되고 있습니다. 높은 공 삼진 경기 종료 양현종의 20승 그리고 기아 타이거즈와 매직 넘버를 1로